기자님들과 약속했던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예, 백령도 초계암 사건으로 국민 초계암 사건을 소개 최근에만 해도 대구에서 부산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수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특히 극단, 가극단 미래와 또 청춘에 대한 압수수색과 마녀 사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하나의 행패이고 반북 대결 정책을 연장선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사단 마녀사냥 실천인데 예술인 탄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고 선거 전국을 돌파해버리는 것은 이미 철질한 유행가이며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탄압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탄압을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점을 이명박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삽질 정책을 거두고 공안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50년 전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고스란히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 앞세우 공안 탄압 중단하라!